자, 640페이지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예, 집합건물이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되죠. 집합건물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건물로서 이렇게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건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 건물에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들이 다 구분된 건물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에요. 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은 또 공용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물, 이런 거를 집합건물이다라고 할 때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 공용 부분에 대한 의무 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 대지 있죠, 대지. 이 대지는 구분 소유권이 있는 전유 부분이 존재하는 한동 건물이 있는 건물 있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전유 부분이 있는 한동 건물이 있는 그 이 대지를 법정 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 대지요. 법정 대지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보면은 아파트 건물이 있는 대지도 있지만 그 옆에 주차장이나 놀이터 같은 이런 땅도 있잖아요. 도로 같은 땅이요. 그런 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약상 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용 부분도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해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다른 말로 법정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도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여기 있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여기 들어오는 무슨 가스 또는 수도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지만 여기 관리사무소 같은 거 있죠? 주민공동시설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경로당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공용 부분이에요. 다 같이 쓰는 공용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주민운동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주민운동시설 설치하자 그러면 규약으로 정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래 소유만 우리 시험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관리까지도 시험에 나오고 이거는 이거 자체가 몇 개 소유와 관련된 몇 개만 공부해야지 이거 다 공부하면 공인중개사법보다 법만 가지고 봤을 땐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한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여러분 아마 한 열몇 문제 나올 겁니다. 한 20문제 중에서 열몇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법만 가지고요. 뭐 실무 이렇게 포함해서 40문제니까. 그런데 이거는 법만 가지고 봤을 땐 거기보다 많으면서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공부 못 하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그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무슨 재정 이후 1970년, 84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제 건물의 구분 소유에 한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들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 소유권. 자, 법조문 거기 구분 점포의 용도가 한동 건물 중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이건 책에서 싹 다 빼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자 개념에 한동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 구조상 독립성을 가지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 구분 소유권이라 부르고 이러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의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자 요거 우리 하나 볼게요. 출입구 별도로 있죠. 출입구 별도로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화장실과 욕실 별도로 갖추고 있죠. 주방 별도로 갖추고 있잖아요. 구조상 독립해서 출입할 수 있고 또 이용상 다른 데 피해 안 주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뭐라 그래? 전유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이게 혹시 말이죠.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렇지만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분양 상가가 있고 아니면 한 통상가가 있잖아요. 그럼 분양 상가로 할 건지 통상가로 할 건지는 건물 지은 건물의 건축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할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 내가 가지고 있고 임대받아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밑에 구분 건물로 할 건지 한동의 건물로 할 건지는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각 부분을 한 개의 구분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구분 건물로 할 건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0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 건물을 분양해서 각각 8층별로 10명한테 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겁니까? 팔 거예요? 나 같으면 가져서 임대 받아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래, 내 구분 건물로 해서 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을 건지는 당사자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 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또 그 건물을 구분 소유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 표시 쪽 뭐가 있어야 된다?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층별로 나눠서 판다 그러면 각 층별로 출입구만 별도로 두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층별로 구분해서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소유자의 무슨 행위? 구분 행위가 있으면 구분 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고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거기에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 얘기하는가? 외벽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용 부분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승강기, 가스관, 수도관 이런 것들이고 규약상 공용 부분 보이시죠? 오른쪽 페이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경로당 뭐 이런 거, 뭐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사면서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무슨 뭐 경로당 이런 거 별도로 매매계약에 포함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용 부분은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일체성을 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유 부분 취득하면 공용 부분도 무조건 취득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일체성을 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등기하게 되면 공용 부분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별도 등기 필요해?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요. 넘겨보실게요. 건물의 대지입니다. 이 대지도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법정 대지는 전유 부분이 존재하는 한동 건물이 있는 땅을 법정 대지. 그러면 주차장을 위해서 멀리 가지고 있는 땅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규약상 대지.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유치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그런 땅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대지인데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소지하는 대지, 법정 대지와 규약으로서 건물의 대지로 정한 대지, 규약상 대지로 나눠진다. 주차장이나 놀이터 이런 것들이 규약상 대지에 해당하는데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하는데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건 전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고 대지 사용권이 지분이 등기가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대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대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걸 대지권이라고 한다고. 대지에 대한 지분을 뭐라 그래요? 대지권. 그리고 우리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 거지 대지 소유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대지 사용권이 등기되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유권의 개념으로 정리하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임차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포괄해서 뭐라 그런다? 대지권이다.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파트 사면서 법정 대지 몇 평, 규약상 대지 몇 평, 이거 별도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건 다 어디에 등기되죠? 표제부에 그냥 등기가 되고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래서 전유 부분의 면적 몇 제곱미터 이것만 등기가 되죠. 그럼 나머지는 표제부에 전체 대지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지분이 얼마나 되고 이거는 다 표제부에 다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도 어떻게 한다? 일체성을 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예요.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인데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해로운 행위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해서 안 된다. 이거 무슨 시험에 나올 겁니까? 아니 그 무슨 뭐 저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망치로 막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까처럼 비밀 룸사롱 같은 걸로 사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나머지 그냥 읽어보셔도 관계없고요. 공용 부분의 귀속입니다. 공용 부분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들어가는 거죠. 공용 부분은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그래서 전원의 공유 그거 줄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보시고요. 공유자의 사용권이요.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줄쳐야 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요. 용도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용도 대신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지분 비율로 들어간다고.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이 왜 틀리냐면 이렇게 한 동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50평짜리고 여기는 30평짜리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대. 근데 나왔어요. 여기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타려고 서 있는데 만약에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 나오는 순간 얘는 옆으로 타야 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얘는 이렇게 벌리고 타고 그죠? 이렇게 탈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 그다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이 크면 공유 지분도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수익인데 혹시 공용 부분에서 나오는 이익도 지분 비율로 취득하면 되는 거고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이 발생했대요? 그럼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수익 부담 그게 나올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를 뭘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읽어도 상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공용 부분 때문에 생긴 채권이 있다. 여기로 일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한 채권이 800만 원이 생겼대요. 그럼 8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얘 300만 원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죠. 지분 비율을 취득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혹시 공용 부분 관리 비용도 80만 원이 생겼대. 그럼 얘가 50만 원 부담하고 얘가 30만 원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지분 비율로요. 지분 비율의 의미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아파트 관리 계약에서 체납 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해서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특별 승계에는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를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파트 관리비를 안 냈대. 관리비를 안 내고 경매가 돼서 경락 갑이 경락을 받았다는 거야. 경락을 받았는데 안 낸 관리비가 전체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100만 원 중에서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60만 원이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4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갑이 승계하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있죠. 요거는 갑이 승계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안 냈으니까 연체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연체료. 그렇죠? 연체료. 이거는 승계되느냐? 이거는 관리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경락받았다고 해서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승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만요? 원금만 승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보시고 공용 부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 변경하려면 어떻게? 4분의 3이에요. 변경은 무조건 뭐다? 4분의 3. 예. 자, 그 다음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자, 그건 그냥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거 여기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에 기타의 건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의 추정이다 라고 하는데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에 설치 또는 보존해 하자. 자, 이거 보세요. 우리 각 방마다, 아파트 각 방마다 화재 경보기 있죠. 그렇죠? 화재 경보기. 그거 누가 관리해야 돼요? 화재 경보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유 부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왜냐하면 거기에 하자가 생겨갖고 그걸로 인해서 불이 났다 라고 한다면 요거 지금 하나의 하자로 인해서 전체가 다 불이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용 부분의 하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리해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요? 관리사무소. 그래서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가있다. 그럼 우리 방 안에 있는 물건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공용 부분의 하자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는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구분소유권의 매도 청구입니다.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대지 권리자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철거 또는 손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동시에 건물 입주자들의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좀 설명을 좀 해놔야 되는데, 이 토지가 갑이 건물을 지어서, 갑이 구분 건물을 지어서 이거를 각자에게 이렇게 분양을 했다는 거야. 분양을 했을 때 이때 이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갑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도 건물을 지을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지상권이나 임차권. 그래, 갑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임차권 가지고 건물 지어서 이게 분양을 했다는 거죠. 이때 구분 소유자들은요, 이 토지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소유권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매각 청구할 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도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 양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서로 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그래서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서로 어떻게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야 주거생활의 안정이 조금 가해질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권리가 서로 간에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대지 공유자의 분리 청구 금지예요. 분리 청구 금지다라고 해서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대지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분할 청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가질 거예요?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땅 가져버리죠. 그리고 아무도 못 지나다녀. 이제 지나다니면 얼마씩 내야 돼? 100원. 그럼 여기 안 나와도 되죠? 평생 이걸로 먹고 살아. 100원만 받아도 돼요. 최소한 저 같아도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200원 내야 되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 분할 청구 못 하는 겁니다. 자기 지분이 있다고 해서 분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자의 담보 책임인데, 분양자와 시공자는, 분양자, 시공자 둘 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집니다. 이 담보 책임은 민법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시공자의 담보 책임이에요.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절차 등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질 때는 분양자가 파산했을 때 시공자가 담보 책임 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분양자가 파산하면 시공자가 담보 책임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담보 책임의 기산점이에요. 전유 부분 있죠, 전유 부분. 자, 이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 80세대가 있대요. 80세대가 동시에 같은 날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건 거의 힘든 일이잖아요. 각자가 들어오는 날이 다 다르죠. 그럼 이 전유 부분은 사용 수익을 개시한 날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수익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유 부분의 담보 책임의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담보 책임의 기산점과 관련돼서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어떻게 된 날이요? 인도된 날이요. 하지만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그렇죠. 공용 부분은 이제 사용 검사 또는 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날부터 사용하는데 여기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요 중에 한 가구만 입주했대요. 한 가구만 입주해도 엘리베이터 다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이날로부터 담보 책임을 기산하는 거고 전유 부분은 입주한 날이에요. 인도된 날이니까 그때부터 사용 수익하겠죠. 그다음에 존속 기간 주요 내륙 구조부는 10년입니다. 10년. 그다음에 기타 중요한 부분은 몇 년이고 5년이고 그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양자의 기타 의무인데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 및 대지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언제까지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관리단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갑니다. 3번에.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입주가 아닙니다. 이전 등기야. 이전 등기. 입주하지 않았어도 이전 등기 먼저 할 수도 있죠. 이전 등기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 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반 이상이 이전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일단 관리단은 무조건 구성된 거야. 관리단은 당연 구성이에요. 구분소유자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반 이상이 구분소유자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관리단에서 뭔가 결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럼 관리단 집회 소집해가지고 관리를 스스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건 누가 해준다고요? 분양자가 대신 소집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관리단으로 갑니다. 관리단은 건물 및 대지 부속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구분소유 건물 및 대지와 부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다. 당연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행위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오피스텔 같은 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있으면 무조건 관리단은 성립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별도의 성립행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갑니다. 맨 밑에 오른쪽 페이지로 관리인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의 지위는 대표기구입니다. 관리인. 그래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몇 명 이상인 경우에 10인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구분 소유자가 1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관리단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이 건물은요? 이거는 여기는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생각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틀려요. 이게 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는 거야. 몇 층이요? 그럼 여기는 관리인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예? 왜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 여기 지금 구분 소유권은 20개라도 두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10개씩. 그럼 구분 소유자 몇 명이요? 두 사람이잖아. 아시겠죠? 뭘 무슨 문제로 나오면은 틀리는지 아시겠죠? 이제 구분 소유자가 그렇죠? 구분 소유자가 구분 소유권이 10개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대가 100세대래. 그럼 관리인 무조건 선임해야 됩니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자, 이런 거란 말이야. 시험에 나오는 게.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 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쭉 넘기십니다. 됐어요. 여기는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혹시 지금 여기서 봤던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의 기산일 같은 거 있죠. 이거 이외에 오늘 공부한 거 이외에 다른 데서 나오면 그냥 3번 찍으세요. 3번.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우리 공인중개사법보다 법은 더 많아요. 법의 양은 더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학습 경제상 이거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 넘겨보십니다. 663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네, 여기에 보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는데, 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안 그러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했느냐?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 여기에도 적용하겠다는 얘기고, 또 매도 담보도 있어요. 매도 담보도 있는데, 자, 여러분, 담보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여기 잠깐 저당권 보면요. 자, 을이 갑에게 2억 원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채무 변제하기로 한날 채무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해버리죠. 그렇죠? 경매를 실행해서 경매 실행하면 매각 대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받는 거야, 얘가. 빌려준 돈을 돈으로 받는 게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요. 처음부터 얘 돈을 빌려줘요, 2억 원. 빌려주는데 얘가 담보물을 제공을 해서 담보물을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 소유권을 어떻게 주겠다?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가등기를 하거나 아예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는 거야. 이전 등기. 그래서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얘는 경매 실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도 있고 아예 소유권 권리를 취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 담보권은 등실 같다. 뭐라고요? 등실 같다. 등기 내용과 실행 방법만 다르고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등실 갖다가 뭘 얘기한다고? 등기 내용 달라요. 저당권하고. 실행 방법만 달라요. 또, 뭔 나머지는 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뭐야? 실행 방법. 이게 등기 내용이고, 실행 방법은 경매 아니면 권리 취득이죠. 경매 아니면 권리 취득. 등, 실,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거. 권리 취득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 목적물은 5억짜리입니다. 빌려준 돈은 2억이에요. 2억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해줬다라고 해서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5억 원 그냥, 5억 원짜리 물건을 그냥 훌 몰아서 가져가야 됩니까? 2억 원 빌려줘 놓고? 아니죠. 자, 경매 실행했으면은 자기가 빌려준 돈 2억 원만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이 청산 절차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청산 절차다, 청산 절차. 이 청산 절차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물론 중요한 내용도 여러 가지 중간에 있겠지만. 자, 우리 제2절로 가면요.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에 관하여 법적 규제를 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담보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 적용범인데요. 말은 좀 어려워요. 이 법은 차용물,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차용물.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지금 뭐 했어요? 돈 빌렸죠, 돈? 돈 빌리는 걸 물건을 빌린다 또는 돈을 빌린다라고 얘기, 차용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차용물 나중에 갚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내 차용물을 못 갚으면은 내가 담보 제공할 테니까 네가 경매에서 받아가다가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차용물 반환하는데 내가 혹시 돈못 갚으면 이거 너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게 그런 얘기잖아. 이걸 뭐라 그래?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잖아요.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예약이죠. 이 대물변제 예약함에 있어서 그 예약 당시 이거 할 때, 이 예약할 때 얘가 담보로 제공한 이 물건이 이 물건의 가액이 빌려준 2억보다 크대요. 아니면 2억보다 작다. 그럼 2억보다 작으면 이건 그냥 2억 원 대신 네가 가져가라라고 하는 게 낫지. 근데 이 목적물의 가액이 2억보다 크다. 크다고 한다면 이 채무자 보호하기 위해서 청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 가액이 2억보다 작다라고 하면 굳이 청산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행위에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서 이를 목적으로 격려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권리, 그래서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제외하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담보권이죠. 잠깐만 보세요. 담보권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너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내가 혹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너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담보를 제공하면서 또다시 너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것도 담보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 이거는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저당권, 질권 취득을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복잡하면 왜 없느냐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부 저질이라 없다 그러면 돼요. 전저질이죠. 전부 저질이라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용 제외해 보시면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 그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동산의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목적물이 등기 등록이 불가능한 동산인 경우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이 있죠? 이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이전인데,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은 가등기 담보 계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저당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가등기 담보권은 내가 뭐라 그랬죠? 등실 같다 그랬죠. 등기 내용이 가등기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로 되어 있고, 실행 방법만 둘 중에 하나로 실행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럼 가등기 담보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담보 채권하고 같이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성을 띠기 때문에요. 넘겨보십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은 뭐냐라고 하는데, 가등기 담보권도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경매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우선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별제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인데,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범위는 피담보 채권 그대로, 우리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계약이 성립했고 변제기일이다라고 얘기할 때, 계약이 성립해서 변제기일 전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원본 채권, 빌려주는 원본 채권이 있죠. 혹시 이자 약정했으면 이자, 위약금 같은 거 약정했으면 위약금, 요거.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나면은 뭐가 생기죠? 지연이자 생기죠? 지연이자. 그 다음에 끝까지 안 갚으면 경매 실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매 실행 비용. 이게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실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기 내용만, 실행 방법만 달라요. 나머지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이거라고 한다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도 이거하고 똑같겠죠? 예.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이거 똑같고요. 저당권도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 과실에 미치니까 가등기 담보권도 부합물, 종물, 과실에 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목적물 사용 수익 누가 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사용 수익까지 저당권자가 사용 수익 하는 거 아니죠? 그럼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면 목적물 사용 수익 누가 합니까? 채무자가 사용 수익 하는 거지.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가 사용 수익 하는 거 아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등실 같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 이거 실행 방법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 몇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경매 아니면 권리취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권리취득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하는 걸 귀속청산이다,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귀속청산 방식만을 인정한다가 아니라
경매 또는 어떻게 한다? 권리취득에 의한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 말은 밑에 있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등기 담보대행에 관한 법률은 귀속청산 방식만을 인정한다. 그 말이 잘못하면 귀속청산 또는 뭘 해야 된다? 경매를 해야 된다요. 아시겠죠? 귀속청산 경매 말고 처분청산형의 사적청산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청산 절차는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청산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산 절차 말고 둘이 합의에 의해서 이거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정산하자라고 하는 사적 정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 실행이 있고요. 자, 이거 용어 갖고 틀리면 안 돼요. 사적 실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적 실행이 뭡니까? 경매 얘기하는 거고 사적 실행이 뭐죠? 귀속 청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사적 실행이 아닌 사적 정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적 정산은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등기 담보법상에 청산 절차 말고 개인적으로 그냥 정산하고 끝내자 이거 있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것이지 그 이제 위에 있는 그 지문은 지우셔야 됩니다. 귀속 청산 방식만을 인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귀속 청산 말고 또 뭐도 있어요? 경매, 사적 실행, 공적 실행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판례는 뭘 얘기하는 거야? 처분 정산, 이게 처분 정산 밑줄 치면 처분 정산 밑줄 칩니다. 이게 뭐죠? 사적 정산을 얘기하는 거야. 사적 정산. 판례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있죠?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정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나 청산기관과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다 뭐냐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거든요. 그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와 다른 방식의 처분 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처분 정산을 뭐라 그런다? 아까 사적 정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공적 실행 가능하고 사적 실행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요. 공적 실행은 뭐라 그랬죠? 경매. 사적 실행은 귀속 청산. 소유권 취득에 의한 청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적 정산 할 수 없다 그랬죠? 사적 정산. 이걸 다른 말로 처분 정산. 아시겠죠?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운 거야. 우리는 처분 정산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 사적 실행, 사적 정산 그럼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채권자 담보권 실행 통지와 청산 기간인데, 자, 보세요. 여기, 요건 이제, 경매 실행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청산 절차는 굳이 여기서 예,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귀속 청산 절차만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귀속 청산 절차는요. 자,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지 않았으면 채권자가, 자, 여기 채무자 갑이라고 하고 채권자 을이라고 하고 선순위 담보물권자도 있고 후순위 담보물권자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등기 담보권자 을입니다.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요. 그럼 이제 청산 절차 들어가야 되죠. 그럼 청산 절차 들어간다.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청산금 통지해 주는 겁니다.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을이 갑한테 네가 나한테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현재 가액이 얼마인데 그럼 감정평가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해 줘야 되는데 청산금 평가액은 청산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냐, 목적물의 평가액이죠. 예, 평가액. 목적물의 평가액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에서 A의 채권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을의 피담보 채권 있죠. 아까 얘기해 여기 지금 금방 지었던 피담보 채권 있잖아. 요거 빼면 잔액이 청산금 평가액이 되는 거야.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해야 되는데 청산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청산금이 없어도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통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누구요? 채무자에게 통제하거든가 아니면
혹시 채무자도 있고 물상보증인이 담보 제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물상보증인에게도 담보를 통지해야 되고, 혹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 있죠?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모두 다 통지해야 돼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통지를 누락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했으면 그 통지가 도달했을 거 아니겠어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날은 7월 1일이고 도달한 날은 7월 2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도달했으면 도달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다시 통지합니다. 누구에게 통지하냐면 후순위자에게 또 통지해 주는 거예요. 후순위자 얘한테. 얘한테 뭘 통지해 주냐면 청산금 평가액이 얼마다. 그러니까 가백에 줄 돈이 얼마다. 그리고 그 통지에 도달 일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통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라고 하는 청산 기간이 주어집니다.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2월. 이날로부터 2월의 이 기간이 청산 기간이 되는 거예요. 청산 기간 내에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채무자가 채무 변제할 수도 있고, 이 청산 기간을 줄 때는 후순위자는 배당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 후순위자가 보니까 아니 여기 지금 5억짜리고 선순위 거 2억 빼고 얘 거 2억 빼면 1억이 남아야 되는데 얘가 이거 청산금 평가할 때 이 평가는 개별적으로 사적인 평가 가능하거든요. 감정 평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혼자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관계없는 거야. 그런데 을이 평가한 금액은 이걸 5억으로 평가하지 않고 4억으로 평가했네. 4억으로. 그래서 선순위 2억 받아가고 지 2억 받아가니까 후순위자 받을 거 없다고 통지가 왔네. 청산금 평가액이 받을 게 없다고. 그럼 후순위자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이거. 원래 5억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4억으로 평가했네. 그럼 후순위자는 여기서 경매 실행해 버릴 수도 있어요.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고 담보권 말소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후순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나도 배당해줘라고 배당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럼 내가 받을 채권이 5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5억으로 평가돼서 2억 2억 얘한테 1억 원 주겠다라고 통지를 받았대요. 그럼 얘가 뭐라 그럽니까? 아, 쟤한테 1억 다 주지 말고 나한테 5천 내놔 라고 배당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야. 후순위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 기간을 두 달 정도 주는데 배당 후순위자는 배당 요구했고 채무자는 채무 변제도 하지 않았다. 그럼 기간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청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청산금을 지급을 하는데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등기 담보였다라고 하면 청산금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양도 담보였다 그럼 그냥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그냥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그냥 바로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청산 절차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실행과 관련돼서, 자,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통지와 청산 기간인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통지 의무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그 변제기가 채권의 변제 가후가 아니라 변제기 후예요. 변제기 후에.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2월이 경과돼서요. 담보권 실행합니다. 2월에 청산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 청산금 통지 내용은 청산금을 통지한다. A에 채무자 등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에서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그 주관적으로 평가 동그라미 쳐놓아야 됩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평가, 예,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과 피담보 채권, 즉 채권,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을 명시하고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 담보부동산의 평가액과 즉 이 평가액이 얼마짜리인지에서 선순위 채권이 얼마고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이거 빼면 나머지 금액이 청산금이 되겠죠. 담보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는 채권 계산함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킨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청산금이 있든 없든 통지하라 그랬죠. 청산금이 있든 없든 무조건 통지합니다. 예, 청산금이 없어도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해 주는 거고요.
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공동담보 잡고 있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은 10억이에요. 10억인데 부동산 두개 잡았는데 하나는 10억짜리고 하나는 20억짜리라는 거야. 그럼 하나는 10억짜리고 하나는 20억짜리면 두 부동산에서 5억, 5억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겠죠. 20억짜리에서는 더 많이 공제하는 거고 10억짜리에서는 덜 공제하고 해야지 후순위자들 다, 그 부동산 각각 후순위자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잡은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A 부동산에서는 7억을 받아갈 거고 B 부동산에서는 3억 받아갈 거다. 이렇게 각각 통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여기 통지 상대방 요거 볼게요. 통지는 뭐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아니면 또 누가 있을 수 있다? 제3취득자가 있을 수 있죠. 얘네들에게 모두 다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에 물상보증인, 채무자,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청산기간을 지나서 청산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래, 통지 시기 및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정해진 거 아니고요. 변제기 도과했으면 즉시 할 수도 있고 한달 기다렸다 할 수도 있고 두달 기다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야. 변제기가 지나면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 통지의 구속력은 청산금 평가액은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근데 이게 5억짜리인데 얘가 잘못 판단해서 7억으로 판단했네. 그럼 2억, 2억 빼면 얘한테 3억 주겠다라고 통지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5억짜리인데 7억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럼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 평가할게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한번 통지했으면 통지한 금액은 청산 금액으로 무조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통지의 구속력이다라고 해서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해서 다툴 수가 없다. 그래서 통지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할 때 채무자 등에게 통지된 청산금 평가액 자체뿐이다.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지나지 않는 채권액까지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거 있잖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 금액이 요게 5억짜리인데 7억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였다? A 거 빼고 B 거 빼니까 4억이 남더라. 3억이 남더라. 3억 주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7억으로 자기가 평가했으니까 이건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A의 채권이 내가 2억짜리인 줄 알았더니 3억짜리네. 그럼 1억 더 빼겠다. 이건 할수 있는데 자기가 이걸 5억짜리를 7억으로 평가한 거 이거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명 낙장 아시죠? 뒷얘기는. 자, 그리고 바에 보면 청산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도달된 날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 두 달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인데 청산금 지급 의무 및 소유권 취득이야. 청산금은 청산기간 만료 시에 지급해야 된다. 언제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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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청산기간이 끝나면 청산금 지급해야 되겠죠? 지급해야 된다. 또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청산금은 채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처분한 경우에도 후순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2번에 경매에 의한 실행 있죠? 경매에 의한 실행인데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지운 게 맞는 거죠? 경매도 실행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담보가등기 권리자의 우선 변제권인데 담보가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이 되면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등실 같다. 자, 그다음에 양도담보는 특별히 보실 건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후순위 권리자 보는데 지금 우린 여기서 지금 채무자 등에게만 통지하라 그랬지 후순위자에 대한 통지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죠. 그러니까 책의 순서대로 하면 사실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후순위자에게 또 통지하고 그래야 이 순서가 머릿속에 잡히지. 여기까지 청산까지 다 끝나고 또 후순위자의 통지 나오면 뭘좀 헷갈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합니다. 채무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하면 도달한 날 지체 없이 후순위자에게 통지하는데 후순위자는
후순자에게는 발생한 청산금이 얼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이 언제다. 왜냐하면 도달한 날로부터 두 달이 청산기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는 채권자는 지체 없이 후순위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통지 사실 및 도달일 통지하는 거예요. 도달일. 이때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한 권리가 위와 같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통지 사실과 채권액을 통지해 준다. 그래요. 후순위 임차권자에게도 통지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정도고요. 양쪽 가로 2번에 통지의 효력과 처분권의 제한이다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는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지급한 경우에 이로써 후순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요 두 달 기간 있잖아요. 요 두 달 기간이 지나고 나서 청산금 지급해야 되죠. 근데 두 달 기간 중에 후순위자가 아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청산금 미리 줬대요. 어, 근데 청산기간 만료되기 전날 얘가 배당 요구하면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야, 얘한테는요. 어, 미리 줬는데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청산기간 중에는 미리 지급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으로 갑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 행사요.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채권자는 청산금 내역을 후순위자에게 통지하는데 후순위자도 청산금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는 있어요. 즉 평가액에 불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 전이라도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했죠. B가 보니까 아, 이거 충분히 5억 이상 되는 건데 4억으로 평가해갖고 지네끼리 2억씩 갖고 나한테 한 분도 안 준대요.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경매 실행해버릴 수도 있고 경매 실행하게 되면 다 저당권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후순위자는 경매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는 이건 뭐냐면 채무자예요. 얘가 보니까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왔네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이거 청산할 필요를 청산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해서 얘한테 뭘 주면 되는 거야? 빌린 돈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 빌린 돈 갚았으면 어떻게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나 또는 양도담보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거 말소 청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피담보 채무 변제했으니까. 그래서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법정지상권 나오죠. 우리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랬죠?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 또는 여기에 저당권이 실행이 됐대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당권에 적용되는 건 가등기 담보권에도 똑같아요. 토지와 건물 등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됐다가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대. 그럼 뭐 성립한다?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은 조금 아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말이 뭐다? 등실 같다요. 등기 내용과 실행 방법. 이 실행 방법만 정확히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자, 좋습니다. 넘기시고요. 두 장, 세 장 넘겨보시면 5번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이게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그래서 부동산만 해당합니다. 이것도 법명에서 이미 답이 몇 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변명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있어요. 여기서 부동산만 해당하지 동산은 해당된다 안 된다. 우리 아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가 동산의 경우에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는 부동산만 해당하고 여기서 얘기할 때 실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실권리라고 한다면 그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모두 제한물권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이때 이 등기는 가등기뿐만 아니라 모두요 본등기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제한물권 모두 다 제한물권도 글씨가 영 빨리 쓴다고 해서
나는 알아보는데 여러분은 못 알아보겠는데? 제한물권이고, 여기는 가등기. 가등기뿐만 아니라 모두 본등기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명의신탁금지법이에요. 이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얘기고, 명의신탁하면 이건 뭘로 한다는 얘기죠?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도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통한 등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명의신탁은 양자 간의 명의신탁이에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 이거 무효죠? 명의신탁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효고 이 명의의 등기도 이거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갑이 소유자죠. 예,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로 인정이 됩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등기도 무효지만 얘가 명의신탁에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해버리죠. 그럼 제3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명의신탁은 무효고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신탁 등기가 되죠. 등기가 되면 그 예,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행위하면 제3자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요. 다만 제3자가 적극 가담만 하지 않았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실명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는 지금 다 적용, 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원래 명의신탁은 적용 제외 대상도 있어요. 679페이지 적용 제외. 그러니까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하거나 가등기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거기 이런 거 뭐냐면 우리 조금 아까 배웠듯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에 그 채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담보권을 취득한 거야? 담보권 취득한 거죠. 근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하겠다는 거고, 밑에 예외적으로 또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어요. 원래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냐면 종중재산 있죠. 뭐 종중재산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종중소유의 재산을 종손 있잖아, 종손.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손 명의로 등기하거나 아니면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뭐 남편 거 다 부인 명의지 뭐. 부인 명의로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종교단체 명의신탁. 이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동네 교회가 그 동네 교회 재산을 종교법인 있잖아요. 종단이라고 하는 종교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 있죠. 무슨 무슨 교 무슨 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등기하는 거. 이게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아니면 이거는 유효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넘겨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랍니까 무효랍니까? 무효죠. 네, 무효고 그 명의신탁의 그러니까 지금 양자 간의 명의신탁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요. 아시겠죠? 이자 간의 명의신탁은 뭡니까? 일단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 모두 무효다. 따라서 수탁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신탁자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추가적인 내용이 안 나왔어요. 만약에 명의 수탁자가 그 등기를 기하로 해서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적극 가담시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적극 가담만 아니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3자 간의 명의 신탁이다라고 하는 거 나오죠. 3자 간의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에 관여한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3자 간의 명의 신탁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수인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을이 병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합니다. 신탁을 약정을 하고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등기만 일로 해주는 거야.
이 이름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은 의리했죠. 그렇죠? 등기 명의만 신탁했죠. 계약서는 누구하고 누가 썼어요? 갑하고 을이. 근데 등기 명의만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등기 명의 신탁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형이죠? 중간 생략 등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걸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3자 간의 명의 신탁은 이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둘 사이에 계약 안 했어요. 둘 사이에 계약 안 했고, 을이 병이니까 병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합니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얘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야. 명의 신탁 약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줘요. 자금을 지원해 주면 얘가 가서 계약을 합니다. 얘가 가서 계약을 하고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야.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게 따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부적인 약정에 의해서 을이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만 병명의로 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계약서에 매수인 누구라고 돼 있죠? 여기. 계약서에 매수인 누구요? 을. 계약은 을이 가서 했다며. 등기 명의만 병으로 했다며. 근데 여기는 계약 누가 가서 했어? 병이 가서 했잖아. 그래서 이걸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명의 자체도 아예 신탁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너한테 위임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계약은 갑하고 을이 했죠. 그 다음에 을과 병의 명의 신탁 약정, 이건 뭡니까? 무효죠, 무효. 이건 무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효고, 그러니까 이 등기도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지.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는 거죠. 갑이 여전히 소유자인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죠? 이거 무효잖아, 이거는. 무효죠? 그리고 자금 빌려준 거, 이것도 무효인 약정에 의해서 자금 빌려줬잖아요. 근데 계약은 누가 가서 했죠? 병이 가서 했잖아요. 그 계약 자체가 유효죠? 계약이 유효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야. 여긴 얘가 소유자인 거야. 빌려준 돈, 남의 돈 가지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린 돈 가지고 계약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죠. 자,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요 그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자 간의 명의 신탁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등기 명의 신탁. 그 위에 3자 간의 명의 신탁,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써놓으세요. 써놓으셨나요? 여기에 신탁자 스스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는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바로 경로가 됐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고요. 효력입니다. 당사자 간의 명의 신탁 약정, 물권 변동 모두 무효예요. 그래서 수탁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죠. 근데 여기 잘 보면 매매 계약은 유효잖아, 유효. 그리고 돈도 다 줬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명의는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병 명의로 돼 있는데, 갑이 병에게 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을까? 을이 부탁했잖아. 을이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얘 이름으로 좀 해다오라고 했는데, 이 명의에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어도 이거 다 무효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소유권은 여기에 있죠. 그럼 갑이 뭐라는 거야? 야, 무효 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반환해라. 할까요, 안 할까요? 귀찮아 죽겠지. 그리고 을이 자꾸만 아, 좀 해줘 해줘 그러면 뭐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지랄이야?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누구요? 을이지. 그러니까 을은 갑을 대위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고, 그 무효등기 말소 되면 갑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회복되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명의, 예, 수탁자 명의의 등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하게 되고, 따라서 명의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 신탁 약정하고 돈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는데, 예, 효력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수탁자가 가서 계약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유효인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은 유효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죠, 병이. 이때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자 간의 명의신탁 제3자 소유권 무조건 취득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얘가 팔았다. 그럼 그 사람들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데 여기 몇 개 더 볼 거 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죠. 병인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빌려준 돈도 그러니까 어떻게 무효의 기초에서 빌려줬으니까 이건 돌려주면 되는 거죠. 돌려줄 때 부동산을 돌려주는 거야? 받은 자금만 돌려주는 거야? 받은 자금만 돌려주는 거지 부동산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누가 소유자냐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구분하시고 혹시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으로 그렇게 놨단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해서 다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